사장님! 네. 뭐 주문하실까요? 사장님 근데 아가집이랑 저기 돈피는 어떤 부위예요? 아 뭐야? 아가집은 말 그대로 돼지의 자궁. 돈피는 돼지 껍데기. 신기하다. 아가집. 재밌다 이런 가게. 모둠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네. 아, 그러면 모둠 두 개랑요? 맥주 하나 주세요. 소주? 소주도? 아니 맥주. 맥주. 소주, 맥주만? 소주, 소주요. 소스 머리 아파. 맥주가 또 머리 아파. 이쪽 거로 소주 드시고 이쪽 거는 맥주 드시면 돼요. 그럼 소주, 에이 맞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네. 네. 우와. 와, 진짜 그렇게 다 나오네. 근데 이제 아가집은 이 호불호가 있는 내장 부위여가지고 보통은 아가집을 제외하고 주는데 요청을 하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나 오늘 고기 먹고 싶었는데. 야, 맛있겠다 저거. 우선 이제 익은 고기를 먼저 드셔야지. 네, 네. 오,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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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염통이 어때? 염통 먹어라. 야, 염통이 어때? 염통 먹어라. 염통 니 먹으라. 나 먹을게. 아, 염통 맛있지. 염통은 뭐. 아, 염통 뭐. 대신 구워서 먹어도 맛있죠. 야, 네가 생각하는 그 염통이랑 다르다. 진짜 부드럽고 고소해. 와, 이 시그니처 소스 자체가 엄청 맛있네. 이 집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소스. 소스인데 와, 저렇게 끓이면서. 와. 이게 소금에 찍어도 맛있는데 이 소스가 부속고기 맛을 훨씬 더 살려주네. 저 소스 때문에 한 2인분, 3인분 더 먹게 되는 그런 아, 맛이에요. 아, 저 소스 너무 궁금하다. 먹어봐. 소스 찍어 먹어봐봐. 느끼함도 잡아주고. 살짝 매콤하면서. 우와. 마법 소스다. 파가 돼지고기의 느끼함까지 잡아주니까 일석이조. 매워요? 살짝 매콤한데 그렇게 매울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 감칠맛이 아주 좋아요. 서울은 오소리 감추 잘, 오소리 감추 주는 집 잘 없잖아. 근데 너 오소리 감추 완전 좋아하잖아. 오소리 감추. 아 되게 쫄깃할 것 같아. 오소리 감추가 입에서 그냥 막 춤을 추네 막 튕기네 탱탱 보이는 거. 당당당당당당당당당. 육즙 막 이렇게. 구워먹는 게 신기하다. 오소리 감추 구워먹어본 적 없어. 구우니까 이 육즙이 안에 코팅돼가지고 이 삶아서 먹는 거랑 정말 색다른 맛이 있어요. 아, 뺐다. 아, 맛있겠다. 얼마나 뺐을까? 쫀득쫀득 쫄깃쫄깃 너무 맛있네. 꿀맛은 되게 식감이 되게 좋다. 식감이 튀기진 않아요? 두툼한데도 너무 부드러워서 정말 대구 볼살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부드러워요. 아, 더 맛있었겠네. 이 집이 아니면 정말 쉽게 맛볼 수 없는 정말 귀한 부위 아가집. 이게 호불호가 있어. 그 특유의 향이 있대. 아, 향 때문에? 소곱창처럼 생겼다. 아, 그러네. 아, 먹어보고 싶다. 난 좋아할까? 어떤 맛일까? 어우, 궁금해. 이거는 좀 맛이 어때요? 되게 이 꼬들꼬들하면서 쫀득쫀득한 아, 느낌. 네. 살짝 이 특유의 이 저기가 나긴 하는데 이거랑 이 파무침이랑 같이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같이 먹으면 그 향이 안 날 것 같은데?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니 원래 애기집이 특유의 향이 있는데 이게 신선하니까 이 향이 되게 매력적으로 이게 느껴지네. 우리가 다 두툼하다 보니까 갈매기살
잘 맞아. 자, 선악팀을 위하여! 니 때문에 지금 감점 많이 됐으니까 내일 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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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염통하고 껍데기 해가지고 이 친구 고속고기 먹을 줄 아네. 어, 야, 이거 맛있겠다. 동그가 두툼하게 그리고 또 육즙이 너무 많아가지고 입안에 육즙 짠짠 소리야. 아우 잘 됐습니다. 보통 모듬 중에서 뭐는 맛있고 뭐는 조금 떨어지고 약간 이런데 희진 모듬은 빠지는 타선이 없어요. 일단 모듬을 시작하고 제일 맛있는 거 추가 한 접시 딱 더 그러면 완전 베스트다. 아 지금 끝나고 먹으러 가고 싶어. 내가 잘 데리고 왔지? 아 최고야 최고. 여태까지 내 평생 데리고 온 맛집 중에서 이 집이 최고야. 쫀득한 식감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구석고기 집 가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내일은 진짜 유명한 명산을 오를 거거든. 그러니까 딱 한 잔 하고 오늘 푹 자고 오늘 너가 까먹은 점수 내일 많이 하자고. 불 태우자. 태우자. 원샷. 와.